74번 두 조건 PQ가 다음과 같을 때 P는 Q이기 위한 무슨 조건인지 말하죠. 지금 구해야 되는 조건이 피해 조건이야? 피해 조건? 하나씩 보자. 이게 이제 P가 Q이기 위한 무슨 조건이냐? 피해 조건을 구하라는 얘기인데 피해 조건은 어떻게 구해야 되냐면 이 이제 조건을 보고 P이면 Q이다가 참인지 Q이면 P이다가 참인지를 찾아야 돼. 이게 이제 참일 경우에는 여기다 화살표 표시 이렇게 선을 하나 더 긋거든? 그, 이렇게 되면은, 요 명제가 참이란 뜻이야. 선을 하나 더 긋으면은. 선을 하나 더 긋으면 명제 참이란 얘기다. 그럼 이렇게 되면은, 이제 무슨 조건인지 나와. 그럼 어떻게 가냐? P가 충분 조건이고, Q가 필요 조건이 돼. 여기에서는 Q가 충분 조건이고, P가 필요 조건이 돼. 조건. 이건 근데 이제 이거 암기하기가 조금 이제 막 헷갈리고 그럴 수가 있는데 이건 암기하는 방법이 있어. 어떻게 하냐면은 요 화살표를 나침반이라고 생각해. 나침반. 그 나침반의 화살표는 어딜 가리키? N극 가리키지. N극. 나침반의 화살표는 N극을 가리킨다고. 그 반대는 S극이지. S극. 그러니까 N극은 N극, S극. 그 N은 뭐 약자냐? 니세서리. 그러니까 N은 노스의 약자인데. 노스 북쪽 이게 뭐야? 니세서리 필요한 필요한 그럼 S는 S 그러면 S는 여기 사우스 남쪽 그렇지 그 남쪽의 사우스인데 이건 서피션트 충분한 그래서 이 화살표가 가리키는 게, 화살표가 가리키는 필요 조건 되는 거야, 필요 조건. N극, 필요 조건. 그 화살표가 가리키는 반대는 S극, 충분 조건. 이렇게 암기하면 편해. 암기하면은. 그 화살표가 가리키는 게 뭐다? N극? N극은 뭐야? Necessary, 필요 조건. 이걸로 이제 우리가 문제를 풀 거야. 문제. 그럼 이제 우리는 그걸 해야지. 도대체 P이면 Q이다가 참인지, Q이면 P이다가 참인지를 찾아야 돼. 그러면 그거 어떻게 찾습니까? 아이, 그거지. 진리집합. 그러면 이제 가로 1번에 그러면 P의 진리집합이 나오잖아. P의 진리집합은, 아이, 밑에다 이렇게 쓰자. 자, P는 진리집합이 X는 마이너스 3보다 크고 3보다 작다. Q는 요거지. 절대값 X는 2보다 작다. 그러면 X는 마이너스 2보다 크고 2보다 작다 되는지 야 그럼 뭐가 부분집합이야? Q가 부분집합 되는 거지. Q가 이게 부분집합 되는 거지. 그래서 Q가 P에 부분집합 쓸 때는 부분집합 왼쪽에 쓰는 거야. 부분집합은 언제나 왼쪽에다 쓴다. 왼쪽. 자 그러면 Q가 P의 부분집합이라 따라서 이걸 이제 명제로 나타내면은 Q이면 P이다가 참이란 얘기야. Q이면 P이다가 참이다. 자, 그럼 우리가 구하는 거, 그러면 이제 참인 명제를 찾으면 돼. 참인 명제를 찾으면은, 이제 우리가 무슨 조건이 나온다. 그럼 우리는 뭐의 조건 구해야 돼? 피해 조건을 구해야 된다. 피해 조건. 자, 화살표가 가리키네. 화살표가 가리키는 거건 N극이다. N극. 무슨 조건? 필요 조건. 그래서 이제 P는 필요 조건 되는 거야. 필요 조건. 74번 답이 필요 조건이다. 필요 조건. 그러면 Q는 충분 조건이겠지. 가로 2번. 자, 이것도 이제 P가 무슨 조건이냐를 찾아야 돼. 그러면은 P이면 Q이다가 참인지, Q이면 P이다가 참인지를 봐야 되니까 진리집합. 진리집합 보자, 진리집합. 자, 이제 P의 진리집합 보자. P의 진리집합 P라고 하면은 X제곱은 1이네? X제곱은 1? 아, 이거는 그냥 원소 날법으로 써도 되겠다. 그냥 나와버리네. 원소 날법으로 써자. 이제 제곱해서 1이 되는 거, 마이너스 1하고 플러스 1이지, X가. 자, Q는 절대값 X는 1? 절대값. 그럼 똑같잖아. 마이너스, 야, 그러면은 P랑 진리집합이 똑같네? 그럼 어떻게 되냐? 이렇게 돼버리면은 P도 Q의 부분집, 이렇게 돼버리면 뭐 되냐면은 P도 Q의 부분집합이 되고 Q도 P의 부분집합이 된다고. 즉,
P이면 Q이다도 참이 되는 거고, Q이면 P이다도 참이 되는 거야. 그러면 여기에서는 P가 무슨 조건이 되는 거야, 여기서는? 여기서는 이제 화살표가 가리키는 게 이쪽이 N이고, 이쪽이 S니까 무슨 충분 조건, 여기서는 충분 조건이야. 오른쪽에서는 화살표가 N극을 가리키지, N극. 그러니까 P가 뭐야? 필요 조건이야. 그러니까 P는 충분 조건도 되고 필요 조건도 된다고. 그러니까 진리집합이 같아버리면은 답이 필요 충분 조건이 돼. 필요 충분 조건이다. 충분 필요 조건 이렇게 쓰지 마. 필요 충분 조건이야. 가로 3번. 자, 가로 3번도 P가 무슨 조건이냐를 구하는 거거든, P가. 그러면 이제 P이면 Q이다가 참인지, Q이면 P이다가 참인지를 찾아야 돼.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진리집합. 진리집합을 구해서 부분집합이 뭔지를 찾아야지. 그러니까 부분집합인 놈이 충분 조건이지. 부분집합이. 야, 근데 이제 P의 진리집합은 이제 어렵지가 않아. X가 0보다 작다. 이건 이제 문제가 안 되는데. 아, 이게 문제다. 이거 풀어야겠다, 이거. Q. 요게 0이, 이걸 만족시키는 x의 값. 그러면은 x 플러스 절대값 x. 이제 지금 우리 q를 푸는 거야, q. 진리집합 q를 구해야 되는데, 요거를 만족시키는 x 값을 구해야 돼. 그러면 이거 절대값이 있으니까, 절대값이 있고, 또 x가 있네. 그럼 이럴 경우는 범위를 나눠서 풀어야겠다. 이게 x가, 이게 상수면은 그냥 이제 쉽게 풀수 있는데, 이게 미지수 변수래가지고. 그럼 x가 0보다 크거나 같을 때랑 x가 0보다 작을 때 나눠서 이제 우리가 풀어야 돼. 그럼 x가 0보다 크거나 같으면은 x 플러스 x가 되는 거지. 이거는 0. 야, 그럼 그냥 x는 0이네. 아, 그러니까 x는 0에서 이제 해가 나오지. 두 번째, x가 0보다 작을 때. 그러면 x가 0보다 작을 때는 어떻게 되냐? x 그다음에 절대값 x는 마이너스 x가 돼버리지. 이거는 0이 돼. 그럼 뭡니까, 이거? 야, 그러니까 x가 0보다 작을 때는 언제나 참이야. 이해 되냐? 그러니까 x 플러스 절대값 x는 0이다. 그러면은 요 놈의 해는 뭐가 되냐면은 x가 0이든지 x가 0보다 작으면 돼. 자, 그래서 진리집합 q는 이렇게 나오는 거야. x는 0보다 작거나 같다가 되는 거야. 0보다 작거나 같다. 야, p는 나왔지, p는? P는 뭐야? X는 0보다 작다야. 아, 그러면은 P와 Q의 관계가 나오네. 뭐가 부분집합이냐? P가 부분집합이지? P가. 그래서 진리집합 P가 Q가 저기 부분집합을 언제나 왼쪽에 쓴다고 했어, 왼쪽. 야, 그러면은 아니, 그러면은 P가 Q의 부분집합이니까 이렇게 쓰면 되고, 명제는 P이면 Q이다 해서 이렇게가 참이 되는 거지. 집합의 기호랑 명제의 화살표는 반대라고 그랬어, 반대. 자, 그러면은 P는 무슨 조건이냐? 자, 요 나침판이라지. 나침판이 알려주는 게 뭐다? N극. 반대가 S극. P는 S네. S는 뭐다? Sufficient. 충분 조건이야, 충분 조건. 그래서 답이 충분 조건. 충분 조건이다. 가로 4번. 자, P가 무슨 조건이냐? 그럼 진리집합을 구해서 뭐가 참인지 봐야지. P이면 Q이다가 참인지, Q이면 P이다 참인지. 자, P는 X는 6의 양이 약수래. 아, P가 그러면은 집합 P는 원소가 6의 양이 약수니까 1, 2, 3, 6이네. 진리집합이. 그럼 이제 조건 Q의 진리집합을 Q라고 하면은 18의 양이 약수. 18의 양이 약수니까 1. 2, 3, 6, 9, 18. 야, 그럼 이제 우린 부분집합을 찾아야 돼. 부분집합이 뭐다? P네, P. P가 부분집합이잖아. 그래서 진리집, 아니, 부분집합은 왼쪽 쓰는 거야, 왼쪽. 이렇게 된 거지, 이렇게. P가. 그러면은 명제는 어떻게 써야 되냐? P이면 Q에다가 참이 되는 거지. P이면 Q에다 참. 그러면 이제 P가 무슨 조건이냐? 자, 화살표가 가리키는 방향이 N극, 반대가 S극. 그러면 P는 서피션트, 충분 조건. 충분 조건. 그래서 P는 충분 조건이 된다. 답이 이제 충분 조건.
가로 5번. 자, P가 무슨 조건이냐? 그러면은 진리집합을 구해서 뭐가 참인지를 봐야 돼. P면 Q다가 참인지, Q면 P다 참인지. 그럼 먼저 진리집합 구하자. 그럼 P가 X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6은 0을 참이 되게 하는 X의 값이 그, 아, 이거 2차 방식. 그러면 X 마이너스 3. X 플러스 2는 0이잖아. 나 지금 P 구하는 거다, P. P. 그러면 여기에서 이거 참여되게 하는 X의 값은 X는 마이너스 2 또는 X는 3이거든? 3. 그래서 P의 진리집합은 2하고 3이네. 2하고 3. Q는, 야, Q는 그냥 쓰면 돼. 아 진짜 Q는. 야, Q는 그냥 마이너스 2네. 아니, 마이너스 2. 아, 내가 잘못 썼구나. 여기 마이너스 2. 아이고. 이런 거는 문상 안 준다. 요런 거는. 자, 여기 마이너스 2지? 마이너스 2. 그러면 이제 P와 Q에서 뭐가 부분, 아, Q가 부분 집합이다. Q가. 부분 집합 왼쪽에 쓰는 거야. 자, Q 쓰고, P 쓰고, 이런 식으로. 그러면은, 명제는 뭐가 참이다? Q이면 P이다가 참이 된다. Q이면 P다 참이 된다. 그럼 우리는 P의 조건을 구하는 거잖아. P, 화살표가 가리, 나침반의 화살표가 가리키는 게 N극이다. N극, 반대가 S극. 우리는 P를 구한다. P. N은 니세서리. 필요 조건이다, 필요 조건. 그 답에서 필요 조건. 필요 조건이다. 가로 6번. 자, P가 무슨 조건이냐? 진리집합을 구해서 참인 명제를 뽑아내자. P, 이거 X의 범위가 나와야 되는데, P는? P. 야, 마이너스 1을 2항. 마이너스 2항. 그러면은, 피집합? P는 이제 진리집합이 뭐가 되냐면은 넘기면은 X는 0보다 크거나 같고 3보다 작거나 같다? 야, 근데 원래 정확히 쓰려면은 조건제시법 제대로 써야겠지? 또 나한테 또 시비 거는 애들이 있을까봐. 아, 진짜. 시비 거는 애들이 있을까봐 제대로 쓰겠어, 내가. 이렇게 해서 X 봐. X는 0보다 크거나 같고 3보다 작거나 같다. 제대로 써야지. 그 다음에 이제 Q. Q의 진리집합은 그대로 쓰면 되겠네. Q는 원소가 X다. X는 뭔데? 아, X는 0보다 크거나 같고 3보다 작거나 같다. 이거지, 이거. 이렇게 보니까, 야, 같네? PQ가 같지. PQ가 같으면 뭐가 된다? 이거는 이제 필요 충분 조건이지. 다음에 필요 충분 조건. 필요 충분 조건이 답이다. 좀 쉬었다 하자.